많이 섞어 먹으면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? 예, 잡곡도 이제 체질과 몸 상태에 맞는 것을 뭐 한두 가지 아니면 적어도 서너 가지 정도 섞어서 먹어야지. 네. 너무 많은 것을 섞어 먹는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. 네. 왜냐하면은 이 잡곡도 각기 성질이 있습니다. 또 사람도 각기 체질이 다르겠죠, 그죠? 그런데 여러 수 많은 거 10여 가지를 많이 섞어 먹는다 할 때 그중에는 분명히 체질에 맞지 않거나 몸 상태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땀이라든가 소화라든가 대변, 소변 이런 등 말입니다. 그런데 네. 그걸로 어쩌다 한번 먹으면 괜찮지만 매일 그런 밥을 먹는다 할 때 분명히 몸에 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섞어 먹는 것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예. 야, 저는 또 그것도 모르고 얼마 전에 잡곡을 10가지를 섞어갖고 골고루 먹었는데 아니 근데 한 박사님 제가 아까 나이 듣고 깜짝 놀랐는데 동안이신데 혹시 이거는 꼭 섞어 먹어라 아니면 세 개 중에 이거는 먹어야 된다 뭐 한 박사님 그렇게 드시는 거 있습니까? 좀 추천 좀 해주세요. 젊으세요 원래. 네.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많이 섞지 말라는 이유가 우리가 입맛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오랫동안 먹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섞어 먹는 게 맛도 틀리고 효능도 틀리기 때문에 질리지 않게 오래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권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먹는 방법은 콩 종류 한 가지는 꼭 섞고요. 콩. 예, 그다음에 알갱이가 작은 게 있어요. 조, 수수, 기장 같은 거. 작은 알갱이 한 가지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콩하고 같이 섞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잡곡. 특히 보리라든가 귀리 같은 거. 통곡물로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섞어서 먹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색깔을 맞춰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. 아. 그래서 우리가 검은 콩을 섞어 먹을 때 굳이 붉은 팥 같은 거를 섞을 필요가 없거든요. 그렇네. 색깔상으로. 네. 그래서 팥을 섞을 때는 수수나 붉은색 계통을 섞고요. 검은 콩 같은 데는 현미 같은 거를 잠깐 섞어가지고 색깔을 좀 맞춰서 섞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.